펀딩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. 본 펀딩에 들어가기 전에 샘플로 먼저 체험을 하게 해봤을 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목표 금액의 최소 10% 이상의 광고비에 사용을 하고요. 첫날 사실 되게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. 저희는 외부 마케팅을 따로 진행하진 않지만 와디즈 내부에 있는 광고는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목표 금액의 최소 10% 이상을 광고비에 사용을 하고요. 와디즈의 뭐 타겟 광고, 디스플레이 광고, 그리고 푸시 광고 등을 오픈 예정 기간 전부터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편입니다. 진짜 가장 좋은 기능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 오픈 예정 기간인 것 같거든요. 그 오픈 예정 기간이라고 하는 게 한 15일간 진행이 되잖아요. 그 기간 동안 이 펀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날 사실 되게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.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림 신청 같은 거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간혹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첫날에 성과를 만들어놔야 이것만큼의 성과를 그 다음 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픈하자마자 뭐 10%까지 달성이 별로 안 되거나 100번 달성이 안 되면은 그 다음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.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 홍보를 해서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좋은 펀딩을 만드는 기본 스킬인 것 같아요. 와디즈 플랫폼에는 서포터님들하고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. 뭐 새 소식 란이라던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 본 펀딩에 들어가기 전에 샘플로 먼저 체험을 하게 해봤을 때 예비 서포터님들이 그거를 직접 써보시고 입소문을 내주세요. 그리고 본 펀딩이 딱 오픈이 됐을 때 커뮤니티 란이 좀 더 왁자지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게 돼요. 한번 와디즈의 문화에 맞게 제대로 펀딩을 하셨다면은 커뮤니티란에 사용해본 소감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. 근데 거기에 정말 답이 다 있어요. 흑당고 진액팩도 서포터님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니까 오 이거 반드시 내가 화장품 요리로 만들어서 와디즈에서 펀딩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품이 실제 출시하기 전에 체험단 형태로 운영될 수 있게도 새 소식을 쓰고 있거든요.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펀딩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. 펀딩이 끝나고 나면은 배송이라는 절차도 남아 있고요. 그리고 제품에 대한 Q&A나 그리고 제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요. 따로 고객들이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동일한 질문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한 번에 새 소식으로 안내 드리기도 해요. 저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제품에 대한 질문을 주고 소비자들한테 내용을 받는 게 어려워요. 와디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관심을 표명하신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고객들의 만족도 같은 걸 체크할 때 굳이 문자라든가 메일링 서비스를 하지 않고 이렇게 새 소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저희 메이커 입장에서도 효율적이고요.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활용을 했습니다.